도화살이라는 것은 흔히들 알고 있으신 게 맞고요. 연예인 사주라고 하죠. 도화라는 뜻은 복숭아 꽃이에요. 그러니까 분홍분홍하다라는 뜻이고,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의 사주기 때문에 이성들이 많이 따른다. 보조개라든가 아니면 흰 피부 그리고 목소리에도 도화가 있습니다. 네, 남자들도 목소리가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이 사람 목소리 너무 좋은데? 이게 도화의 목소리고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도 도화의 특징이에요. 아나운서들도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만인들 앞에서 날씨 캐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뉴스를 이제 보도를 하시잖아요. 그러신 분들도 도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사주에 도화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광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도화가 있습니다. 도화가 너무 넘치면, 너무 많이 넘쳐도 이게 양다리가 될 수가 있다고. 그것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영업이나 이런 쪽으로 직업으로도 도화를 풀어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옛날에는 도화사주라고 하면 여자들은 결혼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내 아들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도화가 있어. 그러면 다른 남자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자체를 못 시키고 옛날에는 기방이나 기생 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게 도화사주입니다. 그러면은 네. 현재 지금 융 쪽에서 일하시는 네. 분들도 도화살이 그렇죠? 도화하고는 조금 틀려요. 아, 틀려요. 네. 화루계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이제 화루계 여성들은 이제 홍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화계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주가 있습니다. 화계살 같은 경우는요, 종교인들이 많아요. 저희 같은 무속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스님, 심리 상담 이런 쪽으로 화계살이 뻗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철학하시는 분들. 철학도 마찬가지로 화계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고요. 화계는 꽃 화자에 덮을 개예요. 그러니까 꽃을 덮는다. 근데 그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하면 그 안에 무궁무진한 재주들이 있다. 이 말이죠. 홍염살이라고 있는데요. 도화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살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씩 꺼집어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홍염이라는 게 나온 건데, 붉은 자태를 뽐을 내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러신 분들은 웃는 게 예쁘다던가 아니면 뭔가 모르게 묘한 매력이 있어. 처음에는 별론데 계속 보다 보니까 정이 가고 정감이 가고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특징은, 관상의 특징은, 내 눈을 보면 눈가가 약간 뭔가 이렇게 우수에 찬 눈빛이라든가, 저 사람 뭔가 보면 우울해 보여. 이러신 분들이 홍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백치미가 있으신 분들도 홍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보기에는 되게 지적이고 뭔가 뭘 잘할 것 같아. 근데 그 속을 보면 허당이신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도 홍염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도화는 능동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장점이 뭐냐면 남자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홍염 같은 경우는 이성이 다가와야지만 내가 응해주는 거예요. 그게 틀려요. 네, 그렇죠. 가수 홍진영 있죠? 그분이 홍염이 있어요. 야시시한 뭔가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런 건 홍염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도화는 연예인을 그냥 TV에 딱 나오는 박보검이나 딱 보면 맑고 순수하신 분들, 그런 분이 도화가 있어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더 빠를 것 같아요. 네.